아, 장태 원장님 되게 돋보인다. 코를 없앨 거야. 다 알지 않나요? 사실 그런 우스갯소리로도 뭐 여성분들이 가장 결혼하기 싫어하는 뭐첫 남자. 번째가 네, 대머리 뭐 이런 것들. 네. 그건 외모적인 거 당연히 네, 있고 남자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본인을 꾸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옷, 뭐 액세서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막 화장이나 뭐 이런 성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진짜 머리빨 이렇게 되는데. 그 탈모로 인해서 그분의 성격 이런 거 아예 다 그냥 볼 생각도 이렇게 거의 소개팅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진짜 능력 좋고 뭐돈 많고 막 그렇게 해도 아 근데 머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아예 아 자체를 못 받아들이시는 여성분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술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의 젊은 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뭐 연애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오시는 분이 많고 또 이제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은 막 상처 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신데 이제 뭐 자녀분을 데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보고 어 너네 아빠 대머리야 이러면서 막 놀리면 그 자제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엄청 상처받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아빠 데리러 오지 마. 친구들이 놀려.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또 상처받으시니까 자식분,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을 위해서 수술을 받고 싶다 하면서 오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뭐좀 나이 드셔서는 딸을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할 때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탈모가 많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외모, 보통 편견은 뭐 외모적인 게 가장 클 거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야 뭐좀 좋은 편견들도 있잖아요. 뭐 대머리는 뭐 정력이 좋다 이런 편견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좋은 쪽에 속하는 거고 근데 보통 나쁜 거는 네, 외모적으로 되게 편화하고 상처 주고 어린 애들조차 대머리에 놀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이 또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굉장한 상처를 많이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되게 숨겨요. 그 모발이식 가졌다는 자체를 숨기는데 요새 분들은 조금 그걸 오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되게 자신감 생겼고 여자친구인데 결혼식장인데 이마가 넓어서 이 친구도 수술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친구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해서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여자친구를 이제 저희가 헤어라인 교정을 한 경우도 몇번 있었죠. 여자친구 생겼다고 고맙다고 여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남네요. 네. 일론 머스크 봐도 머리 없을 때는 이렇게 되게 약간 불쌍하게 있는데 머리 빡 신고는 눈에 자신감이 막 뿜뿜하잖아요. 남성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이식이라는 옵션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셨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똑같이 머리를 짧게 그냥 유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헤어라인을 점을 찍어서 만들어서 두피문신을 하시잖아요. 민머리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일부러 밀었어라고 하는 거랑 저 사람 탈모라서 머리카락이 없어 이렇게 보이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걸 이제 그분도 아시고 이제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타일로 미는 거랑 탈모라서 미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네. 그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님은 항상 밀잖아요. 근데 이게 탈모 있으신 분은 여기 이렇게 새빨갛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점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스님 시술 해보셨어요? 상담만 오셨었는데 인지 원장님 혹시 스님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진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글 중에 산부인과를 가면 어떤 분들은 진짜 임신과 그런 정말 생명 잉태의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안 좋은 일로 오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정말 아기를 간절히 원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게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픈데 왔더니 대기실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만삭으로 되게 기뻐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 마음이 진짜 아플 거고요. 모발 이식도 본인의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오는데 같은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서 남들 보는 것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붕대에 막 칭칭 감고 오시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그냥 양만 타러 오시는 분들 막 뭐 멋있게 차려입고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지금 여기 약간 피 묻어있는 꺼즈 갖고 이렇게 하루 지나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도 거기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 독방 같은 데 있어서 좀 기다리시라고 하면 거기 있다가 좀 들어가면 좋겠고 이래서 그래서 약간 병원 디자인할 때 이렇게 따로 대기실을 만들어서 한 분씩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인종차별 반대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탈모는 뭐 생활 습관이 나빠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자기 관리랑 상관없는 그런 질병인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